옷 입으면 입히면 쫄깃한 게 없어지거든요. 아니 고천석 선배님도 요리 한 요리 하시잖아요. 아, 지난번에 전이랑. 네, 아 진짜 요리 잘하죠. 네. 저는 뭐 많이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는데 만들고 보면은 다 결과물은 안주죠. 왜요? 아, 안주 안주. 아니 스님도 사실 혼자 사신 적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요리 같은 거 하십니까? 네. 아 그래요? 뭐 해서 드십니까? 아, 뭐 된장찌개지 뭐. 아, 된장찌개. 야, 맛있겠다. 호박. 솔직히 참 잘하신다. 호박입니까? 예. 네, 호박을. 무슨 호박이에요, 그거는?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는 이제 애호박을 애호박. 쓰시는 거고, 애호박. 이거는 주끼니라고. 네. 애호박 써도 되는데 애호박이 비싸니까요. 아. 그럼 오늘 좀 비싼 걸 쓰시지. 돈도 있으면서 애호박을 안 쓰고. 아, 참. 아니, 일반 중국집에서 다 주끼니를 쓰니까. 빈정 확 상하네. 이왕이면 원조의 맛을 내드리려고. 아. 저도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? 김밥도 안 싸주시잖아요. 아니, 얼마 전에 사진기를 하나 사러 갔어요. 근데 이제 무슨 뭐 매뉴얼이 되게 조금 복잡했어요. 와이파이를 핸드폰에 전송하고,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우리 준호를 불러서 같이 들어라, 설명을. 엄마가 모르면 네가 나중에 가르쳐줘라.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지 누가 알아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준호가 바로 그러면 요리 안 해요. 그러면 요리 안 해요. 지금 표고버섯이구나. 네. 원래 표고버섯이 비싸지 잘 안 쓰는데 네. 오늘 특별한 날이야. 아니 저 오늘 같은 날은 호박은 애호박 안 쓰시고 그러면. 아니 고기를 안 넣을 때 표고버섯을 넣는 게 제일 고기 맛 비슷하게 내주거든요. 아~ 표고버섯보다도 그 강원도 산골에 나는 자연산 송이가 훨낫지. 송이버섯 짜장에 넣으면 그게 짜장인가요? 금장이지. 아니 죄송합니다. 그거 너무 재료를 갖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. 맞기네. 저기 어려워. 저기 어려워요. 이야 칼집을 저렇게 아 내가지고 이야 사실 솔직히 하면 저도 칼집 오랜만에 다 밑에 애들이야 진짜. 저기 저 양파가 저기 사이즈가 좋아야지 맛있거든요. 예 맞습니다. 아니 양파는 대충 자르셔도 돼요. 아, 어차피 끓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. 원래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넣고 그래요. 오케이. 이게 제일 쉽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거 고기에 좀 남사스러워서 그렇지. 요리사 같진 않잖아 이러면. 원래 저희도 가게에서는 이렇게 해요. 양배추가 들어가요? 잘 먹으셨다고? 네. 이게 그전에는 네. 양파를 위주로 했었는데 네. 이게 한 15년 전, 20년 전부터 양파값이 왔다 갔다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양배추를 넣기 시작했는데 아, 그런가? 양배추 단맛하고 양파 단맛이 잘 어울려서 사실 양배추 넣은 게 더 맛있어진 거예요. 그래갖고 양배추를 넣는 거. 사실 짜장면 원래 짜장이라는 건 중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. 네.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화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설탕 넣는데 이 카라멜. 예. 야, 역시 설명이 너무 많이 하시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네. 야, 확실히 제가 오늘 백사장님 잡으러 나왔어요. 아니, 저를 왜 잡았어요? 전 존경하는데. 그럼 난 뭐가 됐또? 대본에도 없는 존재가. 기어치 가지 마. 경기 아저씨 너무 네. 귀여워. 야, 소리가. 아니 원래 더 잘했었는데 안 하다가 해가지고. 그랬다. 자 이게 사실은 잔치날이거든요 저희 동창회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윤대현 씨가 나와주셨으니까. 네. 윤대현 씨가 저번에 그 힐링 캠프 나와주실 때 제 노래 하나 만들어주셨어요. 네. 야 이것들아. 야 이것들아. 네.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노래. 야 이것들아. 네. 야 이것들아. 네. 아 너네. 나온다. 젊었다, 젊었다. 젊었어! 젊었어! 진짜로! 왜 어떻게 젊었어? 그거 말고요? 아니요. 아니, 그게 아니었나, 이렇게. 네. 진짜 옛날에. 가사를 만들어주시면. 아, 저에 대한 가사를요? 즉석으로, 예. 그럼 짧게 제가 만들 수 있어요.
즉석으로. 아, 그러면 저 뭐 제가 그냥 조심히 뭐였나요? 순수 겸손. 순수 겸손. 지금은 사랑과 배려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. 이게 뭐야? 야 이것들아! 뭐